도착. 조짐네. 카고대로 안 들고 와가지고. 어, 카고 나 릴은 챙겨 왔는데 왜 카고대를 차에 실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같이 오신 조사장님은 카고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안 가져온 거 못 가져온 거 납볼락이나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밤볼락도 잘 안 되는데 와 납볼락 하려고 하니까 깝깝하다. 납볼락 준비해서 납볼락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고 낚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오늘 조짓다. 왔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뭐 다른 낚시라도 해야죠. 볼락 낚시 한번 해볼게요. 청개비 달았고요. 3g짜리 지그헤드 물어라. 왔다. 난 왔어요. 잡았다. 몰라 근데 사이즈는 별로 안 된다. 와 이 뭐고 조쟁이 이게 아닌데. 씨 모두 날아갈 뻔했다. 이 갈매기가 지나가면서 내 줄을 걸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내가 낚싯대를 차라리 들고 있을게. 예? 잠깐만, 야, 얘야, 잠깐만 있어봐봐. 씨, 물었다. 피 난다. 줄 끊어야 되겠다. 잘라서 보내줘야겠다. 잘라. 얘 깃털 근데 엄청 부드럽네. 고기는 안 잡히고 갈매기가 잡히고. 아 복잡하게 됐어요. 뭐 카고 때도 안 들고 오고 갈매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납불락도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일단은 해 떨어졌으니까 다시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저는 호래기를 먼저 출발을 할게요. 불빛은 기본적으로 두 개 양쪽으로 네 개 있는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집어든 따로 더 가져왔습니다. 한 개 미끼 민물 새우 3단이에요 3단 맨 밑에 3호 싱커 달고 바로 넣을게요. 이것도 똑같이 3단으로 채비해서요. 이것도 이제 넣어 놓을게요. 오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네. 무거워. 와우. 자 이 두 개 이제 다 거치해 놨어요. 3단 자, 이제 저는 이제 뭘 하냐면은 까자나 하나 먹으면 돼요.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뭐 까자나 먹고 음료수나 마시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한 번씩 뜯다 놨다 해주고 호르기 좀 하다가 호르기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볼락을 하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좀 할게요. 나도 볼락 저쪽에서 한번 던져볼까? 입게 해주는 것 같은데 입게 온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요. 사이즈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올라 있네. 이건 작다. 방생 뒤쪽으로 이사합시다. 이사. 너도 볼라. 아니 볼라 잡으러 온 게 아닌데 호랭이 잡아야 되는데. 아 볼락 잘 나오는데. 와 그래도 킵사이즈 나오겠는데. 호랭이는 언제 나오노. 호랭이는 입질이 올란가. 오 먹고 농어 아이가. 감시다. 감성돔이다. 조짓다. 우와 씨 감성돔을 잡아봤네. 잠깐만. 호래기 입질 왔다. 왔다 호래기 왔다 호래기 왔다 호래기 왔다 와 호래기 왔다. 호래기 왔어요. 아이 작은데 이거. 오 그래도 캡 사이즈 나오네.
일반 보고가 아닌데. 배가 축 처졌네. 어? 표정 봐라. 표정이 응?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바본가요?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굳이 내가 저 앉아가지고 왜 저러고 있노? 한 판 더 끄. 이렇게 먹는 게 좀 조촐해 보이지만은 이 밖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요 컨테이너하고 요 사이 이 공간이 넓어요. 낚시하는 공간이 이게 넓다는 거지. 이게 이쪽도 넓고 뭐 딴 데 가면 이렇게 넓은 곳이 많이 없거든요. 뭐야? 뭔데? 농어 같다. 농어 계속 차고 나가네. 이거 어찌 끌어올리노? 우리 그것도 없는데. 봐봐 그래 소리 들리냐? 보이진 않고 들리긴 해요. 먹고. 감시 아니다. 농어다. 농어. 이거 크다. 이거 들어보면 안 되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잡으면 안 되나? 아니, 뭐, 뚫을 게 없는데 뭐. 이걸로 잡으면 안 되나? 아니, 여기 이게 떠지겠나?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줄 잡고 올릴까, 그냥? 아니 살살 올리기만 왜 갑자기 탁 하는데? 반동 돌려가. 에 형님 제가 설마 그 뭐 떨고 싶어서 뭐 떨궜겠습니까? 형님 농어 요 밑에 있다. 안 가고 있다. 줄에 걸렸는가 봐. 줄이 터져가지고 밑에 줄에 걸려가지고 농어가 걸려 있어. 보여요 여기 농어? 물에 걸려가지고 줄에 걸려가지고 있다.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래요? 아니 줄만 나한테 주면 돼. 내가 여기서 딱 내려가지고 걸게요. 어우 잠깐만 도망간다. 오오 도망간다. 바이바이. 죄송합니다. 그리 되십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은 뭐 그리 되십니다. 락. 어 잠깐만 어 호르기 한 마리 더. 어서 야 예스 어 물고 있었다. 와 호르기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왔다. 호르기 왔다. 예, 네, 호르기 왔어요. 한 마리 더 왔어요. 오. 짜있어. 흘리다가 잡았어요. 호르기 한 마리 더. 아, 딱 귀하다, 귀해. 호르기 집이 약 좀 쉬어야 되겠다, 호르기 집이는. 물이 좀 너무 세다. 뭐, 또 사고 치나? 또 사고 쳐요. 나는 볼락 조그마한 거, 이거. 올랐는데. 와 먹고. 야 이거 또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와 전깅 진짜 크네. 와 그건 드롭은 해도 되겠다. 우와 우와 딱 전깅 사이즈 좋네. 요거면은 무늬오징어 3kg 정도 꼬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30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12시네요. 늦게까지 한다고 해서 나올 게 아닌 것 같아요. 6시 31분. 31분이라고? 예.
6시 31분인데요. 자다가 조금 일어났는데, 야. 잡아놓은 건 다 올려놓고 이만큼 또 잡았어요. 우리 조 사장님이. 이쪽하고 저쪽 반대쪽하고 밝은 곳보다는 지금 이 어두운 곳에서 조금 입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조금만 설마 좀 보겠습니다. 입질이 약았다. 아, 또 빠지네. 왔다. 와우. 사이즈 보소. 어, 키 사이즈는 무조건 넘지. 와우. 그렇지. 이런 게 올라와야지, 이런 게. 와우. 와우. 와, 이거 나올 때마다 그래도 사이즈 괜찮은데? 17 이 정도 이상, 18. 응, 사이즈 이 정도면 충분한데. 딴 데도 분명히 뭐 다른 곳도 나오긴 한데, 사이즈가 확실히 이쪽이 좋습니다. 바깥쪽이. 야, 뭐고 여기 사이즈 왜 다 좋노? 무슨 일이고? 와, 와, 사이즈 다 좋다. 미치겠네. 한번 더 와야 되나? 이제 아씨 놓치고 오케이. 오, 와우. 잘 잡히네.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오늘 낚시는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시리네요. 모닝 라면입니다. 와, 뜨뜻한 거 들어가니까 지기네. 그죠? 와. 아까 1차로 잡은 거는 여기에 다 담아놨는데, 작은 것들은 2차 분류로 했고, 알배기도 분류를 했고, 다 보내주고 나서, 아, 이, 잠깐 동안. 많이 놔줬다, 사이드 나가고 저쪽 앞에서 생긴. 많이 놔줬는데. 보자, 이거 알배기인 것 같고. 아닌가? 아니다. 알배기 아니다. 알배기 아까 좀 보였는데. 여기 알배기인가? 응. 이 녀석은 알배기인 것 같고. 보내주고. 알배기가 잘 안 나. 보내주고. 얘도 알배기네. 그죠? 작아서 알배기인 것 같은데. 작은데? 아닌 것 같은데. 알배기 맞는 것 같아요. 보내줘. 얘도 알배기인 것 같아. 얘도 보내줘. 하, 아침 공기 좋네. 자, 이렇게 하고 진짜 정리는 싹 했고, 이렇게 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